한동훈은 자전거를 든든하게 잡아주던 누군가가 갑자기 손을 놓아버린 느낌. 지금 제 마음이 딱 그래요. 그래도 마음 단단히 먹고 페달을 밟아보려 합니다. 무섭다고 해서 평생 호흡나는 내발 자전거만 탈 순 없는 거잖아요. 오늘부터 홀로서기에 나선 태연의 친한 친구,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4월 22일 월요일의 친한 친구, 오늘부터 단독 진행을 맡게 된 태연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친한 친구로 다시 태어났죠. 태연의 친한 친구로 신선하게 다시 태어났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의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셔서 제가 정말 힘이 납니다. 많이 어색해도 친구들이 걷는 새 참다. 아, 진행 못하겠네. 네. 아, 알바생 진행 좀 해주세요. 네. 자. 왜 자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큰일 나셨네. 네, 태연 씨가 터졌어요. 네, 이게 굉장히 네. 민감하세요. 여기서 노래 나가는 거야, 좀 얘기를 했더니. 네, 지금 스튜디오를 완전 뒤집고 난리가 났어요. 뒷골이 너무 아프네요. 너무 웃겨요.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건 K위십니다. 아이고, 제가 지금 엎어졌네요. 아니, 비디님 너무 웃기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이고, 지금 제 콧바람에 원고가 다 날아가고, 제가 의자 밑으로 엎어졌어요. 너무 놀랐어. 자, 이제 된 거죠? 그렇죠. 포맨에 똑똑똑. 와, 다시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친구 됐죠? 사랑해요.